안녕하세요. 하우스 안에 금화균은 꽃이 피고, 지금 이게 아침에 입수확하러 왔는데, 꽃이 피어서 지금 꽃이 핀 지가 좀 됐거든요. 얘는 하루밖에 안 있는 애들이라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이쁘다. 여기는 양배추는 요건 너무 작아서 그때 미달돼서 못 나갔던 것들이고, 오늘은 잎을 따려고 아침부터 올라왔는데 꽃이 피어 있어서 지금 꽃 좀 보여드리고, 얘네는 하루만 피는 꽃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꽃이 필 아이들. 그다음에 와! 너무 많이 폈다. 너네는 나만 보기 너무 아깝지 않니? 성지급한 애들. 지금 금화교 입 따가지고 하우스 애들이라 저번에 잘 못 클 줄 알았는데, 오고 진짜 많이 폈네 꽃이. 초반에는 되게 고생했어요 얘네들이. 금화교가 진딧물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진딧물 약을 한번 쳤어요. 어릴 때, 얘네 아주 어릴 때, 한 달 전에. 지금은 뭐 친환경 약제 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너무 예쁜걸? 근데 이거는 어제 핀 꽃이고, 얘는 오늘 피는 아이들이고, 처음에는 잎이 쌩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이제 여기에 시방 꽃이, 이렇게 꽃이 떨어지면서 이제 꽃씨가 생겨요. 아, 요렇게 꽃이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꽃씨가 생길. 생깁니다. 꽃은 저절로 이렇게 무궁화 꽃처럼 뚝뚝 떨어져요. 하루 만에 안녕. 하루 만에 반갑다고 인사하고, 하루 만에 굿바이 하고. 아이고, 생각하니 좀 그러네. 자, 여기 하우스 반고랑, 한 100평짜리 하우스 50평 했고, 그 다음에 노지에도 한 150평? 우린 조금 많이 했어요. 너무 이쁘죠? 오늘은 금화교 꽃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한 손에는 장갑을 껴야 되고요. 잎을 따는 거는 뭐 하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꽃모닝 하세요. 너무 이쁘다.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아, 뭐 시간이 있어야 꽃차를 만들든지 하지. 솔직히 바빠요. 바빠. 아이고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런 거는 자, 이렇게. 여기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잎은 이렇게 뚝뚝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잎의 계절이 왔어요. 이제 씨를 보려면 얘를 꽃이 진 상태에서 이게 떨어지거든요, 같이. 근데 우리는 뭐 씨앗은 워낙 많이 생길 거니까
천천히 이렇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화균은 가시가, 이게 어릴 때는 솜털 같은 가시지만 지금은 이제 엄청 없애졌어요. 가시가 털이 없애졌지. 그래서 작업할 때는 온통 무장을 하고 와서 따야 합니다. 아,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그리고 노지도 있지. 노지는 아직 어려요. 늦게 심어가지고 얘네보다 쟤네보다 한 달? 그땐 요만큼 컸네요. 요렇게. 와, 얘네 심을 때 엄청 고생했다 진짜. 여기도 꽃 피면 엄청 나겠네. 여기 말고 저쪽 옆에도 한 좀 더 있죠. 그리고 고수도 꽃이 피는 데인데. 오늘 끝. 굿모닝 하세요. 안녕.